지난 집회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또 충격도 받고 좀 혼란스러워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난 주일 성령 집회 때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듣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째서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나?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를 교회 안에서 먼저 가르시는 일을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5장 26절에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한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도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초대교회 때 그때 교회 안에 아주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주 악한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잠이 드는 동안이라 교회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가라지가 뿌려지는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다 예수 믿는 사람,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백성, 겉으로는 다 교회인데 실제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때가 가까웠다고 느낄수록 우리 스스로가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잘 살펴야 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인이고 또 목사님이고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속에는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그걸 뭐로 구분하지요? 열매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삶이에요. 삶으로. 가인, 발람, 고라 자손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에 속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라고 하는 이가 드러났어요. 가인,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분을 품지 마라. 아벨을 향하여 질투하고 분을 품지 마라. 가인 그걸 듣지 않았어요.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생 내쫓기죠. 인이 박힙니다. 저주받은 자가 되죠. 발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탐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탐심을 경고하셨어요. 나귀를 통해서. 그런데 발람이 끝까지 그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고라 자손, 그는 모세에게 대적했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는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했던 무리들이 다 그 땅 속에 매장되는 끔찍한 일을 당하죠.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삶의 문제가 있었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거든요.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초대교회 안에, 교회 안에 이런 이들이 생겼어요.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가인, 또 이 고라의 자손 발람, 이와 같은 이들이 다른 사람으로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오심이 가까울 때 더욱 우리 자신이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예요. 이 곡식과 가라지의 차이는 삶의 열매의 차이입니다. 가라지는 예, 뭔가 열매가 맺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거둘 게 없고 곡식은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열매가 맺히게 돼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다 가라지처럼 쭉정이가 되는 거죠.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가 뭐냐면 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홉 가지 예를 드셨어요.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그런 아홉 가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셔야 돼요. 옆 사람을 보지 말고. 이 사람은 쭉정인가 봐. 오늘 내가 가라지 옆에 앉았나 봐. 그런 신경을 쓰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네. 남을 판단하고 그래 맞아 그 집사는 가라지인가 봐. 이렇게 지금 판단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정말 구원받은 그 사람인가. 물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만 그게 열매냐. 요즘처럼 이렇게 시국이 참 어려울 때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만 가지고서 이게 열매를 평가할 수 있느냐. 또는 이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이야기만 해가지고 그 될 문제냐.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단호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강하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처신해야 될 때도 있어요. 냉정하게 끊을 건 끊어야 되고 내쫓을 건 쫓아야 될 때가 있어요. 나라 전체가 어지러워질 때, 불의가 득세할 때, 악한 자가 권세를 잡고 있을 때,
도대체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죠? 그때는 우리가 행동으로 정말 내가 그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길,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열매이지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들어올 때 그때 다 놓여야죠. 이단에 물든 이들이 다른 교인들을 함께 어렵게 할 수 있으니 그때는 교회에서 출교하는 일도 필요하죠. 성경에 보면 이단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 단호하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지라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변함없이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비록 그것 때문에 내가 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순교도 했지요. 그분들이 했던 일은 아닌 거는 아니라는. 그러면서도 그 사람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와 충성과 절제,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그 열매는 변함없이 확인되어져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국에 참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많이 일어나지만 분노하는 것과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해야 하는 것, 영 분별을 정말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확인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교묘하게 악한 영이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유다서 1장 4절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분별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이단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요. 선한 목자 교회도 아마 신천지에서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에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들어오는 거죠. 새가족 환영하고 접수할 때 저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 신천지에서 왔구나. 그렇게 해서 알고 우리가 그분을 교회에서 나가게 한 적은 있지만 이런 경우를 가만히 들어오는 거죠. 자기 신분을 속이고 들어오는 거죠.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교인인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이단 같은 자들은 그럴 수 있죠.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꼭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있어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삶으로 부인하는 자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총각과 처녀인 줄 알고 결혼 주례를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이혼을 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믿음 좋은 그 총각이 그렇게 폭력적인,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입으로만 부인하는 게 부인이 아니에요.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시인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내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이제 내 생명이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주 참 큰 회사를 하시는 교인인데 제게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와요. 목사님, 교인 중에 아무개가 있습니까? 목사님 교회 교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뭐 전혀 어떤 대금 지불도 안 해주고 뭐 보통 횡포를 부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교인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목사가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쓸 일이 많은데 그런 메일까지 받으면 참 난감해요. 네. 제가 뭘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확인하기가 참 어렵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입으로는 부인하지 않지만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아요. 결혼 예단 문제 때문에 예비 며느리, 그는 예수를 믿지도 않는 그런 며느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자체를 다 깨버리는 그런 시어머니, 예비 시어머니 중에 교회 권사님도 있으시다.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죠. 그가 교회 안에서는 참 소문날 정도로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을 했다. 이런 경우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그가 삶으로는 부인하는 거죠.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사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삶의 열매를 하나님이 점검하신다는, 정말 구원받은 자입니까? 정말 예수 믿고 정말 거듭난 자입니까? 그는 내 입에 말로 고백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삶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자지요? 내가 용서받은 자니까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용서받았고 나는 속죄함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수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더 이상 나는 은밀한 죄가 없어요. 은밀한 죄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면 나는 그걸 공개해요. 여러분, 은밀한 죄에 사로잡히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에서 정말 노인받기 원합니까? 해결될 길 간단해요. 주일에 영상 광고 나오면 돼요. 저 아무개 집사입니다. 저 음란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꾸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 얼굴 보실 때마다 물어봐 주세요. 이번 주는 괜찮았냐고. 저 정말 끊고 싶습니다. 저 아무개 집사인데 우리 부부싸움 엄청 합니다. 매일 싸웁니다. 이게 정말 해결받고 싶습니다.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안 싸웠냐고. 만날 때마다 저 전화번호 매일 전화 걸어주세요. 오늘은 안 싸웠냐고. 여러분, 간단해요. 죄 이기는 길. 진짜 고백하고 나누면 해결돼요. 아직도 감추고 부끄럽고 여전히 죄를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진짜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보다 고난당하는 일이 복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으니까. 전에는 몰랐으니까. 그저 죽으면 천국 가는 줄로 이 정도만 알았으니까. 몰랐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진짜 알고 나니까. 아, 하나님, 제가 편안하게 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위에 고난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인 거죠. 이분은 진짜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수년간 제 설교 동영상을 보시는 그 다른 교회 다니시는 이두복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제 설교를 가지고 그 동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교회 홈페이지에도 좀 올리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동영상에 나오는 영상이 이게 다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괜히 올렸다가는 저작권에 또 걸린대네. 그냥 저 혼자만 보고 있어요. 저 혼자만. 같이 나누면 그게 저작권에 걸린대네. 네. 그래서 저작권에 안 걸리는 영상을 이렇게 해서 다시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것도 또 작업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여튼 그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수년 동안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하나 분명하게 깨달아진 메시지가 있었다. 제목이 하나. 제목이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거룩한 행실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사랑과 용서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거짓이면 나머지 하나도 거짓입니다. 그분이 딱 써준 시 같은 아주 짧은 글이에요. 목사님 설교를 그동안 수년 동안 들으면서 작업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거룩한 삶, 그건 하나. 예수 믿는 것과 사랑과 용서, 하나. 만약에 하나가 거짓이면 나머지 하나도 거짓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이성미 집사님 개그우먼 우리 교회도 오셔서 간증도 하셨었죠. 그분이 그 아들과 그렇게 싸웠어요. 엄마와 아들 관계가 참 묘하지요. 한 번은 얼마나 화가 나는지 평소에도 그저 아들에게 욕을 막 했어요. 그런 뭐 개그우먼으로 방송 출연하고 하다 보니까 입이 말을 막 하는 그런 습관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개그우먼으로 방송 프로그램 나갈 때 일부러 막 욕을 배울 정도로. 그래야 이게 사람들의 눈도 귀도 이렇게 사로잡으니까 뭔가 튀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욕이 입에 배했어요. 아들에게 막 욕을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이야. 근데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 말하는 대로 진짜 해줄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 만들어줄까? 기겁을 하고 놀랐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그 거칠었던 욕. 자기가 아들을 저주하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입으로 내 아들을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바꿔지는 게 열매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시라면 그러면 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바로 이것을 주님이 점검하신다는 것.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인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하고 사는 일. 조심할 것은 그것을 남에게 적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진짜 무서운 사람이 돼요. 또 오늘 말씀에 진짜 잘못 은혜를 받으면 맨 가라지만 찾는 견교인 명단 가지고 가라지네, 가라지, 가라지. 정말 이렇게 될까 봐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악한 자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 저분이 진짜 영적인 지도자가 맞나? 하나님의 종인가? 그건 잘 분별해야죠. 그걸 잘못 분별해가지고 엉뚱하게 휩쓸려 다니는 이들이 많은 게 또 현실이에요. 기적만 보고 능력만 보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걸 보고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되어서 미혹을 받는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뜻에서는 분별해야죠. 이분이 진짜 주의 종인가?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보면 죄는 다윗 왕이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사울 왕은 다윗과 같은 이런 죄는 짓지 않았어요.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여버리는 이런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른 다윗.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실 때는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두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살진 소와 양은 잡아오고 아각 왕을 그냥 생포해서 끌고 온 거. 그래서 은근히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아주 큰 왕인 것을 과시하려고 했던 어떤 점에 있어서는 사울 왕은요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우리가 다윗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용서하시고 그를 정말 위대한 왕의 바늘에 세우십니다. 사울 왕은 아예 버리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회개하지 않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살았어요. 사울 왕은 회개 안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책망했을 때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제사를 같이 드려주십시오.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나를 좀 높여주세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사람이네. 아직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쓰셨어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뭐 큰 죄 짓는 것 같지 않은 건데도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허랑방탕한 죄를 지은 자는요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도 있어요. 본인 스스로도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니까. 그런데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더 위험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수지선 한목자교회에 지금 부목사로 계십니다. 이주원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셨었죠. 그분이 페이스북에 나를 예배하는 죄라는 제목의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나의 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끊임없이 나를 예배하는 죄입니다. 나는 이 세상 최고의 우상 숭배자이며 자아 중독교에 빠진 열렬한 신자입니다. 나의 영광에 따라 기뻐하며 나의 연약함에 따라 우울해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자신을 예배했습니다.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있다고 생각하며 내 마음을 알아주기만 바라며 내 마음대로만 하고 싶어하며 작은 힘만 가지고도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존재 안에 나밖에 모르는 그 죄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아중독교에 빠진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된 것을 믿는 겁니다. 이제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언제나 예배의 대상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나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 나의 가진 것, 나의 소유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묵상하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이젠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24시간 주님만 묵상하십시오. 주님은 예배의 대상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교회 안에서 신실한 것 같고 충성스럽고 열심인데 여전히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 항상 생각은 나예요. 내가 잘한 것, 내가 못한 것,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가, 내가 얼마나 무시당하는가. 끊임없이 모든 것이 관심은 나예요. 내가 하면 만족스럽고 내가 빠지면 화가 나고. 이런 죄는요, 오직 안에서는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다루시는 이유, 이제는 진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하게 믿는 게 가장 위험한 이유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 이거 어떻게 맺어지지요? 여러분 중에 지금 현재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정말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믿는 것 하나뿐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그러면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죽었음을 진짜 믿고 항상 믿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마음대로예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부활의 주님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열매를 맺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열매를 맺으려고 안달하기보다는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살기를 힘쓰세요. 여러분은 이미 죽은 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 우리 지방에 계신 목사님 글을 쓰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목회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위로 모임에 참석했었답니다. 그때 그 모임을 준비한 교회 담임 목사님,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초청해서 위로회를 가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힘드시죠? 제가 그 마음 잘 압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알긴 뭘 알아. 큰 교회 목사님이 작은 교회 목사인 내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 이런 생각이 불쑥 들더래요. 말만 저렇게 하는 거지 우리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더래요. 여러분, 성도가 한 명이어도 힘들고 성도가 만 명이어도 힘든 게 목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대부분 개척교회 담임자이시고 성도가 없어서 힘들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큰 교회를 담임하는 저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형교회가 해야 할 일들 놓치지 않으려고 늘 고민해야 하고 이런 자리 마련하는 일도 생각에 생각을 하면서 늘 신중해야 하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목양해야 하는 큰 교회 목사의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힘이 듭니다. 그 말을 듣는데, 아, 그렇구나.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 목회자는 힘든 거구나. 그렇지,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진짜 목회자라면 교회가 크든 작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구나. 그게 이렇게 마음에 확 깨달아지더래요. 만약에 목회자가 편안하기를 원하면, 힘들지 않기를 원하면 벌써 궤도를 벗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지난 5년 동안 개척교회를 담임해 오면서 어찌나 힘이 들든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마음에 위로를 주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등불이 얼마나 많이 밝혀줄까? 고작 한두 발자국 앞을 밝혀줄 뿐이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분명히 하루하루 주님은 등불이 되어주셔서 나보다 내 길을 한 발자국 먼저 걷고 계셨다. 이토록 괴롭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상황 앞에 한 발자국 앞에 길이 내게 펼쳐져 있고 주님은 이미 나보다 한 발자국 먼저 가 계시는구나.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래, 맞다. 주님 언제나 나보다 한 발자국 먼저 걷고 계셨다. 주님,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한 발자국 먼저 걸어보니 길이 있더라. 주님, 제 앞은 낭떠러지 같아요. 아니야, 내가 벌써 내 발에 등불이 되어 한 발자국 먼저 와 있잖니. 사실 지난주부터 목회 그만둘까 하는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걸으며 내 앞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가 발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상상하지도 못한 목회의 소망이 새로 생겼다. 3포, 4포 세대라는 말이 있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다. 십자가의 길이면 어떠하랴? 주님이 먼저 걷고 계신 걸. 십자가의 길이면 어떠하랴? 주님이 한 발자국 먼저 걷고 나에게 손 내밀고 계시며 동행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는요, 이렇게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주님은 뭐 열흘, 한 달 뒤를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저 내 한 발자국 앞에를 보여줄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충분해요. 그것도 안 보이시면 진짜 절망이죠. 오늘 내가 한 걸음 내딛는 것은 가르쳐 주세요. 오늘 성령 집회 오게 하셨다면 그러면 주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오늘 밤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충분해요. 주님은 함께 계신 거예요. 한 달 뒤에, 1년 뒤에 일을 안 보여주시지만 한 내 발 앞에 등불은 되어주시고 계세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주님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 길을 왔을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택함 받은 증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달라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결하게 되기를, 여러분 자신이 정결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한 발자국 내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정말 주님께 구하십시다.